오늘도 빈집 보러 갑니다. 오늘은 정선 가수리에 가고 있습니다. 아, 오늘 날씨 좋아요. 지금 여기 빈집 보러 가수리에 와 있거든요. 여기 초등학교 옆에 보시면 이렇게 큰 나무가 있습니다. 아, 어마어마하죠? 느티나무.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이렇게 보시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저기 저 언덕 위에 집 하나 보이시죠? 아, 저기를 갈 거예요. 아, 가보겠습니다. 네, 저기 보이는 저 집인데요. 사람은 안 산 지가 꽤 오래 되었다고 합니다. 전기는 예전에 들어왔는데, 아, 지금은 이렇게 다 끊겨 있습니다. 집은 많이 망가졌어요. 아, 여기서 바라보는 전망은 시원하고 너무 좋죠. 아, 이렇게 아까운 집이 버려져 있다는 게 잘 믿어지지 않는데 좀 안타깝네요, 그죠? 야, 이거 보세요, 이거. 절경이죠, 절경. 저 보시면 저 소나무 보이시죠? 아, 저 소나무 진짜 명품입니다, 저거는. 정선에서 자랑하는 소나무 중에 한 그루입니다, 저거. 여기는 빈집보다 풍경이 죽이네요. 이 빈집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가, 아, 너무 좋아요, 여기가. 이것도 뭐 주인이 있다는데 주인은 여기 잘 오지를 않는답니다. 지금 내가 여기 동네 알아보니까. 아, 좋죠, 거기가. 아, 이 풍경 보세요. 저는 여기에 사니까 이거 뭐 와서 맨날 보지만 맨날 봐도 이게 좋습니다. 절경입니다. 사실은 이 빈집보다, 아, 이 절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오늘 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빈집은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갖고 이렇게 겉에서 보는 걸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안에는 뭐
저기에는 화장실도 있고요. 집이 화장실 같은데 옛날 이렇게 보시면 네, 집이 이런 풍경입니다. 집은 올 수리를 하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이런 거 얻어서 사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빌리기가 만만치 않을 거예요. 주인하고 연락이 안 되니까. 뒤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뒤에서는 이런 풍경인데요. 일단 뭐 여기는 집은 별로 볼 건 없습니다. 근데 여기가 자리가 좋아가지고 풍경이 끝내줍니다. 요 집 뒤에서 보는 풍경입니다. 이거. 그럼 요렇게 해갖고 저기 소나무 있는 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 이 소나무 진짜 엄청나죠? 와, 이거 보세요. 크기를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게. 아, 이 가지 보세요, 가지. 이렇게 쳐진 게. 이렇게 올라오면은 이런 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얘들 옆에는 이렇게 작은, 저거보다는 작은 소나무가 이렇게 몇 그루가 더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도 옆에도 이렇게 한 그루가 또 있고요. 이렇게 얘가 대장이에요. 이제 가지 보세요. 세월이 느껴지시나요? 오. 오늘 샴발라 TV 촬영은 이쯤에서 마치겠습니다. 아, 여기 빈집 보러 왔는데요. 여기는 빈집보다도 여기 소나무하고 아, 여기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 이렇게 경치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물도 좋고 산도 좋은 샴발라 TV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